EGP에 들어가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위치를 제가 헷갈려서 이제 이쪽에다가 파일 이름을 제가 쳐서 인버트라고 치고 인버트 485라고 치겠습니다. 이 업로드 되는 파일이 이제 XOP라는 이제 확장자로 가져오게 됩니다.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완료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대로 두고 EasyView 지금 보면 이제 인버터 485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열기에서 그럼 이제 인버터 XOP 하는 이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도구에 들어가지고 가시면 디컴파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이 집에 인버터 485를 찾아가 이제 디컴파일 해주시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닫기 해서 제가 한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버터 485 갔는지.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컴파일을 해줘야 이제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제품은 뭐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이지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이제 이 이지필드 8000은 아마 이제 다 단종이 되어서 이제 아마 홈페이지에 없을 겁니다. 이게. 근데 현장에는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